지금 보시면 얼마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세제와 더불어서 네. 깔끔이가 싹 여러 가지 때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게요. 우리가 설거지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의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뽀도독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몇 번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깔끔해진 거. 이거 소리 한번 확인시켜드릴게요. 뽀도독뽀도독 이 정도면 깨끗하게 닦인 그렇죠,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네. 우리가 요리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네. 때들이 막 타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불하고 만나면 이것 자체가 막 뭐라 그럴까 찌든 때처럼 막 덕지덕지 붙어있단 좀 말이에요. 좀 강하게 밀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예. 때는 저희가 한쪽 면이 까끌까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까끌까끌한 면으로 쑥 이렇게 닦아주시면 네. 정말 냄비라 그럴까 이런 찌든 때들 같은 경우에 깔끔해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깔끔해지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냄비도 한번 청소를 해보시고 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가 설거지들을 해봤는데 어디 가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세미를 한번 빨아요. 네. 빤 다음에 이걸로 개수대라든지 아니면 음식 거름망. 거름망. 그러니까 여기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얼마나 미끄미끄해요. 맞아요. 네. 이런 데까지도 한번 싹 정리하신 다음에요. 다 이제 설거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것만 짜신 다음에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수세미를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는 버리시면 겁니다. 버리시면 돼요. 예. 이걸 빨아서 다시 쓰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마지막 지저분한 것까지 다 네.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그렇죠. 버리시고 또 하나 있어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부드러운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면으로 뭐 설거지 하시느냐. 네. 유화식기는 플라스틱 소재가 비싸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만 싹 닦아내시면 립스틱이 쏙 지워지니까 더더욱이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 옆으로 살짝 올게요. 네. 보시면 가스레인지 상판 같은 경우에 그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하고 계속 만나고 막 덕지덕지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세제를 뿌려가지고 몇 시간 동안 때 불리듯이 계속 이렇게 두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때가 다 빠졌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또 드리는 게 뭐냐면 네. 행주를 또 드립니다. 네. 행주를 이렇게 하나만 똑 뜯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물행주를 한번 싹 닦아내주시면 더더욱이 깔끔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보시면 지금 수세미하고 행주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괜찮죠. 깔끔하게. 아니 사실 우리가 수세미나 행주나 매번 그렇죠. 뭐 삶아야도 되고 아니면 깨끗하게 씻어놓는다는데 여름에는 이거 계속 반복하고 관리하기가 그럼요.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자 오늘 구성입니다. 네. 한 세트가 29,800원인데 수세미가 하나, 둘, 세 롤 들어가고 네. 행주가 한 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도 좋지만 네. 만 원만 추가하시면 그러니까 만, 네. 만 원만 추가해 보시면 지금 쭉 더블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지금 수세미가 6롤에 행주 2롤 총 8롤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또 받아가시는 게 뭐냐면 다용도 수세미 거리 드릴 거예요. 여기에 또 1주일 다 쓰실 수 있는 무료 체험분 한 롤 드립니다. 네. 여기에 또 행주 또 드릴 거예요. 여기에 시트 도마까지도 딱 드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최다 구성으로 가져가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총 10롤로 네. 가져가시고 저희가 매수로 봤더니 총 510매 가져가시는데 한 장당 가격이 지금 100원이 안 돼요. 85원꼴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에 네. 더 좋은 건 이 조건의 마지막 생방송의 찬스를 여러분 시트 도마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 조건은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생방송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죠? 최다 조건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네. 생방송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날씨 네. 더우니까 특히나 주방 위생 관리가 안 되실 거예요. 이럴 때 깔끔이로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도와드릴게요.